유비 공주에게 삼촌 페니. 4차원 유비편 아니랄까봐. 진짜 4차원 선물을 보내셨구만. 닭자만 먹고 힘내라고 보냈나 보다. 야, 설마 일 먹으라고 보냈겠어? 키우라고 보냈겠지. 방금 이상한 소리 못 들었어? 네가 냈니? 무슨 소리? 안돼! 안돼! 이겼다! 닭사원 내가 잡았지! 됐다! 가자! 올라가서 한 번 더 하는 거야? 좋았어! 어쩌 자꾸 저런 일 지구까지 데려온 거예요? 원래는 하루만 다녀갈 예정이었으니까. 아, 참 미치겠네 정말. 아니 문 밖에 나가면 뭐 개, 고양이, 오리, 닭 그냥 동물들이 사방천지에 널려있는데 저렇게 행동하면 우리 정체 들통나는 건 시간 문제라니까요. 들통나면 진짜 실험실을 끌려가? 아이 그렇다니까. 양출은 다 떨어졌고 지구 음식은 못 먹겠고 큰일이구만. 우리 애기가 그 왕자님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지구 음식이니까 아마 입맛에 이거 좀 딱 맞으실 거예요. 제가 청소껏 준비했거든요. 일단 맛보시고 좋아하시면 다음에 더 많이 준비할게요. 아니 뭔데? 여기 마장동에서 우리 애기가 지금 막 사온 거예요. 짠! 짜잔! 이게 뭐야 이 징그럽게! 뱀파이어 아니에요? 여기 아직 시뻘시뻘 피가 묻었는데 왜 그러세요? 우린 신선한 피 이외는 안 먹어. 이미 부패가 시작됐잖아. 저리 치워. 에이. 아닌데 이거 지금 신선해 이렇게 넣어가지고. 어머, 진짜 이상하다. 그러면은 먹었어. 그래요. 좋아요. 짠. 에이. 진짜 유명한 잡사수인데 일단 드셔보시라니까요. 에이. 응? 아이 참 진짜 우리 반응이다. 진짜 이상하다. 자 그럼. 개불. 이중 같아요. 자 다음은 진짜 이거는 비장의 카드. 짠. 뭐야? 하지 마. 남지 마. 저기 저도 처음에 지구 음식 시작할 때 얘네로 시작했거든요. 괜찮아. 일단 드셔보세요. 나도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아니 드셔보세요. 힘을 내지. 힘을. 난 뱀파리 투 스팡에라 투알라잇 월라키야 쿠냐 레스마니아 블라랑 투아 트랜스베니아 눈무 데디오스 날라. 기운 없어서 못하겠구만 이거. 무리하지 마십시오 바빠. 근데 무가들은 어디 갔어? 아까부터 휴양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 위의 소리가 아니냐? 심장 떨어지는 줄 알았네. 닭 죽은 거 처음 봐. 불쌍해서 어떡해. 울어? 잘들 봐. 닭목 부분에 털이 빠져있지. 조개엔 구멍이 있고. 이건 누가 닭모가지를 잡고 피를 쪽쪽 빨아먹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범인은 바로 구미호일 거야. 우리 엄마 예능 안 되시겠어요. 무가딜 나와! 너지, 네가 닭피 쪽 빨아먹었지? 내 눈을 똑바로 보고 대답해! 아니야! 마요? 상으로 올라와. 기억나나?
우리 처음 만났던 그때 까딜은 흡혈했던 죄목으로 산속에 버려져 굶어 죽기 직전이었지요. 짐승 같았던 좌를 살려주시기 위해 빠빠께서 친히 손가락을 물어뜯어 제가 피를 먹여주셨죠. 그때 겁나 아팠어. 실망시켜드려요. 죄송합니다. 이제 우린 하나다. 네가 걸리면 우리도 걸리고 네가 죽으면 우리도 죽는다. 반드시 반드시 이겨내겠습니다. 또 닭이 있는데요. 유비팬이 또 닭 꺼냈어. 이거 뚜껑 열지 말고 놔둬. 어떤 놈이 또 픽 빨아먹을라. 그래, 잘 됐어. 이제 이 닭이 나라고 생각해. 네가 닭의 피를 또 빨면 나를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야. 자, 내가 시범을 볼 테니 잘 봐. 거야. 꼬꼬가 배가 많이 고팠구나. 야! 너 그러다 나까지 잡아먹겠다. 그럴 리가요. 다시 정신을 집중하고 이 닭이 나라고 생각해. 넌 뱀파리 2 스팡이라 트라이오 알라케 군야레스 루마니아 블라랑토와 트란스페니아 뉴무 데니오스 벨라 루치 웰킹 덤드라 큐울랄라 이클립스 파르디아 고프. 무까들이 잘 해낼까? 못 해낼 확률이 높지. 확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고 싶지만 배고파서 기운이 없어. 나중에 길게 설명해줄게. 길게. 전화 잘못했다. 난 고갱이 아니야. 재밌는 고갱이시네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나? 난 가브리. 아니, 내 이름은 김우빈이다. 아, 김우빈님. 언제나 김우빈님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날 알아? 네, 사랑합니다, 김우빈님. 사랑한다고? 김우빈님의 건강을 위해 몇 가지 안내해드려도 될까요? 내 건강을 위해서? 이번 겨울이 아주 춥다는데요. 김우빈님을 따뜻하게 해드릴 전기장판과 함께 면역력을 키워드릴 복분자즙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두 가지나? 그 밖에도 안마기와 운동기구를 사은품으로 보내드리는 저렴하고 놀라운 구성입니다. 아, 완전 놀라운데? 김우빈님 허락과 함께 주소만 알려주시면 대구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소? 주소, 그건 몰라. 그럼 내일 다시 전화드릴 테니 주소 알려주세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사랑합니다, 김우빈님. 뭐래? 누구야? 날 사랑한대. 사랑합니다, 김우빈님. 사랑합니다, 김우빈님. 사랑합니다, 김우빈님. 너 조용히 못하겠어? 죄송합니다. 누구야? 죄송합니다. 에이, 정말 고통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 그냥. 안 그래도 배고파서 예민해 죽겠구만.
나가! 다 나가! 안 나가? 나가! 어이구. 나가! 어. 에이! 내 손가락이라도 물고 싶다. 난 배 하나도 안 고파. 사랑받으니까 배가 불러. 으이씨. 난 아무 소리도 안 내는데 진짜. 난 오길 잘한 것 같아. 빠빤 폭탄 돼서 속상하시겠지만 나 진짜 키카. 야! 진짜! 아. 그럼 내일 다시 전화 드릴 테니 주소 알려주세요. 아. 어디가? 야, 확 물어뜯을까 보다. 왜 남의 자는 방에 벌거벗고 놓고도 없이 들어와 너? 물어볼 게 있어. 주소가 뭐야? 무슨 주소? 아이고, 왜 갑자기 이맘중에 주소를 물어봐? 주소는 왜? 어떤 여자가 날 사랑한대. 개 풀 뜯어먹는 거 그만해라. 아유. 나가 이 자식아. 어, 안 나가? 너도 약 맞아볼래 이 새끼야. 자기야. 어떡하냐, 안 봐.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우빈 고객님. 오늘도 사랑합니다. 나도 사랑합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상품 받으실 주소는 준비되셨어요? 주소? 아, 잠깐만. 강남구 청담동 444-4444. 감사합니다, 김우빈님. 보내드리는 정성스러운 상품 잘 받아보세요. 넌 이름이 뭐니? 김우빈님, 저는 통화 감이 좋지 않습니다.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선물 받기 전까진 저도 믿어지지가 않아서 비밀로 했습니다. 아, 참. 뱀파리 투스에서는 못생겼다고 돌까지 맞았던 까불이가 킹카라니. 제가 지구 여자들의 안목과 취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고 싶지만 기운이 없어서 나중에 자세히 브리핑하겠습니다. 확실한 건 우빈이의 그녀가 우빈이의 건강까지 챙기는 괜찮은 여자라는 겁니다. 아니 그럼 진지하게 만날 생각이야? 예,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싶습니다. 떼찌떼찌 없는 애 아기처럼 금방 늙어도 괜찮겠어? 제 첫사랑이니까요. 그럼 한번 데리고 와봐. 내 무사를 사랑해주는데 큰 상을 내려줘야지. 상이요? 하긴 우리 먹을 앰플도 없는데 상은 무슨 상이야? 아, 빠빠, 저 그녀 말로는 이게 남자들의 건강에 아주 좋은 거랍니다. 네가 먼저 먹어봐. 좋은데요? 그래. 좋은데? 앰플 맛하고 비슷한 게. 먹어봐, 먹어봐. 복분자는 오염도도 낮고 건강에 이로운 식품입니다. 난 의견은 찬성이야. 아주 뭐 좋은 진부감을 만났어. 어? 근데 이건 뭐야? 사랑하는 김우빈님, 다음에 또 만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행복한 하루.